일가족 4명을 생매장한 뒤에 경찰이 쏜 총을 맞고 도주한 주범으로 보이는 이성준이 오늘 오전에 대전 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 이성준은 가슴에 맞은 총상으로 출혈이 많아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서 곽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총상을 입고 달아났던 범인 이성준 씨가 실종 3일 만에 시체로 발견된 대전시 천동 중호아파트 12동 옥상입니다. 양평군 일가족 생매장 사건의 주범인 이성준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아파트 일대를 수색하던 대전 동부경찰서 나창수 순경과 이성룡 순경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 이성준은 오른쪽 가슴에 총상을 입은 뒤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4m 35cm 높이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 물 저장 탱크 옆에 누워 숨져 있었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할머니의 그 제보를 받아갖고 일로 왔다는 것을 확신을 믿고서 올라와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범인 이성준은 발견 당시 왼쪽 정강이에 등산용 칼을 차고 있었으며 호주머니엔 현금 77,600원과 볼펜,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의 시체를 거만한 대전 광해의원 원장 김홍선 씨는 이가 어젯밤 11시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의 제1누골과 제2누골 사이에 있는 1.6cm가량의 타는으로 미루어 내부 출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은 지난 10일 공범 오태환 등과 애인을 만나러 대전에 왔다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탄을 맞고 달아났었습니다.